오늘은 펠트지로 어벤져스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펠트지, 다운로드 받으신 도안, 실과 바늘, 고리에 달 수 있는 실, 솜, 가위, 본드와 글루건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 방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얼굴 순서로 도안은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원하는 도안을 오려서 펠트지와 겹친 후 그대로 오려줍니다. 얼굴이나 가면은 손으로 해주셔도 무리가 없지만 작은 글자나 눈동자는 핀셋이 있어야 편하게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눈동자 오려주는 게 제일 힘드네요. 다 오린 뒤 펠트지에 순서대로 올려줍니다. 입은 산 모양으로 볼록하게 해주신 후 가장 볼록한 부분을 얇게 오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접착제로 붙여줄게요. 저는 본드를 이용했는데 펠트지가 본드를 흡수해버려서 바로바로 붙여주셔야 잘 붙습니다. 다 붙였다면 테두리를 바느질 해줄 거예요. 상단에 고리로 만들어줄 실을 매듭 지어서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 단단하게 바느질 해주고 솜을 빵빵하게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도안을 이용해 스파이더맨도 만들어줄게요. 다만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은 네임펜으로 그려주시는 게 가장 편하고 완성도가 높아요. 검정색 펠트지로 붙였다가 실패를 하고 굴욕을 맛봤습니다. 테두리 바느질 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고리도 함께 단단하게 바느질 해주고 솜도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스파이더맨 거미줄을 그리실 때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거미줄이 미간에서 시작한다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리시면 쉬울 거예요. 손에 네임펜이 잔뜩 묻었네요. 완성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가방에 딱이네요. 운전할 때 달랑거리는 게 귀여울 것 같아 찾기에도 달아봤어요. 바느질만 조금 도와주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귀돌이도 다음 시간에 함께 만들어봐요. 여러분 빠빠이. 다음에 또 봐.